최정예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견뎌야 하는 혹독한 무박 4일 훈련. 아무래도 무박 4일이라는 힘든 훈련 과정에 있어서 제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면서 지금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잠깐 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됩니다. 쏟아지는 잠과 싸우며 대한민국 육군 1%가 되기 위한 험난한 고군분투.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에게만 최정예 수색대원 그 영광의 이름이 허락됩니다. 이기자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육군 제27보병사단. 대한민국의 휴전선 동부전선을 든든하게 책임지고 있으며 전군 최초 우리말로 된 부대 명칭을 사용 중입니다. 수색대원을 선발하는 2주간의 훈련 중 악명 높은 무박 4일 훈련이 이틀 전 시작됐습니다. 목청이 떠나가라 부르는 군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사람들 치고는 아직 쌩쌩해 보입니다. 벌써 48시간째 깨어있지만 누구도 힘든 내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기자! 저는 27사단 7구연대 소속의 중위 김재혁입니다. 지금은 수색중대에서 소대장으로서 적지정신부대에서 정찰감시하고 적에게 화력유도를 하는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원래 27사단 수색에는 정예수색이라는 교육과정을 거쳐야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박 4일이라는 그 힘든 훈련 과정에 있어서 소대원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면서 친한 소대원들은 그렇게 응원받고 정예수색 오게 됐습니다.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 멋진 단복에 반해 학군단에 지원했습니다. 임관한 지 2년 만에 수색대에 파견돼 새로운 군대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최정예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 무박 4일 훈련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한국 전쟁 직후인 1953년 창설된 이기자 부대는 월남전에서 맹활약하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냈습니다. 전방 예비 사단 중에서도 특히 악명 높은 훈련 강도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부대, 이기자 부대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단마다 가장 힘들다고 알려진 수색대대. 그 중에서도 이기자 수색대대는 그야말로 지옥 같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입니다. 이기자 부대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2주간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나흘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실시되는 무박 4일이 가장 혹독한 훈련으로 손꼽힙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면 탈락. 96시간 동안 한숨도 안 자고 훈련을 받아야 수색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비 수색대원들은 나이도 계급도 가지각색이지만 훈련을 받을 동안에는 계급장이 상관없이 모두 똑같은 훈련병입니다. 다시 발 맞추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전체 제자리에 서. 대한민국 최정예 이기자 부대 수색대원이 되겠다는 하나의 꿈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반적인 뛴걸음보다는 두 배, 세 배 이상의 많은 힘겨움이 있었지만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체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뛰는 게 일반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형이었잖아요. 어때요? 산악 뛴걸음인 만큼 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70% 이상이 산지 지형인 만큼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진짜 체력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틀째 잠을 못 잤고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지만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험한 산길을 한 차례 뛰고 난 후 수색대원에게 필요한 본격적인 훈련이 실시됩니다. 지도 두 개랑 나침이 물펜, 각도기 다 줄 건데 지도 두 개는
여기서 길 찾는 사람 두 명 정해서 들고 다니면서 길 찾기 하고 울펜, 각도기, 자 이걸로 조교가 좌표를 불러주면은 도상에다가 좌표 찍습니다. 알겠습니까? 독도법이란 지도를 해독해 주변의 지형지물을 파악하고 이를 전술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김재혁 중위는 2년간의 군생활을 통해 체득했지만 이제 막 입대한 이등병들에겐 생소하게 말합니다. 여기 수색대대 옆에 있는 강당 건물, 요 건물. 지금 이 좌표를 정확하게 재야지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계산해서 8.01 여기 8.01 되는 위치 점화 찍어줄래? 그리고 세로 이제 세로가 세로 동답표. 세로도 9cm. 아 이거 어디 지금 그냥 지도상으로 찍으셨는데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지도에서 찾아가야 할 좌표를 좌표 값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지도에서 정확한 값을 구해서 움직이는 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인원들의 체력도 아낄 수 있습니다. 야전에서 이미 독도법을 경험했던 김재혁 중위를 중심으로 작전 회의가 한창입니다. 매일 오르내리던 산에 조교들이 총 4개의 표식을 숨겨둔 상태. 각각 구간마다 거리가 짧게는 200m, 길게는 500m 정도로 지도와 나침반만 이용해 찾아야 합니다. 독도법의 경우 특히 산의 스키를 찾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 수색대원들에게는 필수인데요. 일단 지도에 의지해서 산길을 오르는데.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길을 따라 있는 게 아니라 부대 따라서 이렇게 꺾여 있잖아, 자, 왼쪽으로. 그래서 우리 왼쪽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선 현재 자신의 위치와 주변의 지형지물을 탐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 전체를 파악해야만 그 속에 숨은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만 더 가면 지도에 표시된 좌표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사방으로 뻗은 길 사이에서 방향을 찾지 못한 채 서성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너무 많아서 나침반으로 방향을 한번 찾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도 잠깐 다시 봐줄래요? 요 우리가 이 길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길이 지금 등고선이 높아지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올라오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고 좌회전하는 위치에 마침 오르막도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더 이상 헤맬 순 없는 상황. 다시 방향을 확인한 뒤 큰 길 옆에 난 샛길로 들어섭니다. 아마 지도가 없었다면 길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김지혁 중위가 앞장서자 교육생들이 묵묵히 뒤를 따릅니다. 조교가 숨겨둔 표식은 아직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지도와 나침판에 의지해 전진합니다. 독도법을 처음 접하는 동기들에게 김지혁 중위는 가장 믿음직한 길잡이입니다. 진짜 산속에서 지도와 나침반 하나만 들고서 길을 찾는 게 주변에 지형지물도 없고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처음에는 길도 틀리고 하는 아직 지도도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많이 힘들어하던 조원들을 보면서 이때는 이런 게 힘이 됐고 노하우가 됐고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조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지도를 따라 산속을 누민 지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행히 오는 길에 두 개의 표식을 발견했지만 아직 두 개를 더 찾아야 하는 상황. 그런데 교육생들의 발걸음이 갑자기 빨라집니다. 찾았다! 천신만고 끝에 그토록 찾던 세 번째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남은 표식은 단 하나. 이제 4번을 찾아가면 되는데 4번은 사실 여기서 나침반을
270에 맞춰놓고서 직진으로 가도 만날 수는 있어. 만날 수는 있는데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아침에 산악 뛰걸음하는 코스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산악 뛰걸음하는 코스로 돌아가서 찾아보도록 하자. 네, 잘 찾아오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 지금 오는 길에 두 번의 길을 헷갈려가지고 세 번 만에 찾아왔는데 오랜만에 하는 독도법이라 그런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포인트로 다시 또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 4번 포인트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인트까지는 뭐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이번 포인트까지 직선 거리로 약 200m 거리 안에 있지만 직선 거리로 찾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알고 있는 지형 지물을 통해 이동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길을 잘못 들었던 알고 있는 지형 지물 지혜를 통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쉽게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1.3점. 마지막 표식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표식이 숨겨진 장소는 평소 교육을 받던 곳들. 구보를 뛰던 코스에 숨겨진 마지막 표식을 찾기 위해 일단 익숙한 지형 지물부터 찾아낼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지도 한 장에 의지한 채 험준한 산길을 내려옵니다. 산이 이렇게 속속들이 깊은 줄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지막 좌표만 찾으면 독도법 훈련은 종료. 꼼꼼히 지도를 분석해 주변의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삼거리가 나와야 하거든. 아니, 빨간이 점 찍는 데가 여기서 북쪽 방향으로 조금 올라가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김재혁 중위가 앞으로 나서는 대신 다른 교육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동료의 판단을 믿고 교육생들이 앞으로 계속 직진합니다. 그런데 산길을 헤매던 발걸음이 다시 멈추고 말았습니다. 일단 쭉 내려가서 아까 거기 가야지. 아까 우리 올라온데. 1.3점. 거기랑 그리고 0.09. 0.09? 어디에? 1사에 0.09. 0.09? 0.1? 거기 0.1 찍어봐. 그러면은 헬기장, 헬기장이잖아 이게. 헬기장은 거기잖아. 저기잖아. 헬기장 어떤 데로 가면 되냐? 그 내려가면 헬기장 여기야. 그 위에. 그 더 위에. 더 위에. 맞아? 확실해? 응. 헬기장 더 위에. 길을 잘못 든 겁니다. 결국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지만 누구 하나 원망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묵묵히 걷기만 할 뿐. 마지막 표식 하나를 찾아 포기하지 않고 산을 누비고 있습니다. 수색대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지도를 보며 전진하는 교육생들. 서로를 믿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수색대를 꿈꾸는 교육생들답습니다. 여기 있다. 찾았다. 드디어 마지막 표식을 발견. 교육생들 마지막 포인트까지 다 찾았습니다. 정확하게. 와! 끈끈한 동료와 함께 독도법 훈련이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조장이 찾기로 임무를 제가 줘서 조장이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오던가요? 조원이 아침 산악 뛴걸음 코스에 있을 거라는 힌트를 줘서 그 말을 힌트를 정확하게 알아채고 조원이 조장이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실수를 통해 배운 걸 토대로 더 많은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숨도 못 잔 지 벌써 이틀하고도 반나절이 지났습니다. 하루 세 끼 식사 시간에만 잠시 쉴 수 있는데 험한 산행을 마친 뒤엔 점심시간이 더욱 꿀맛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는 동안만큼은 몰려오는 잠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뿐더러 고단한 훈련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맛있으세요? 네, 맛있어요. 입맛에 거의 딱 맞는다고 보면 됩니다. 훈련 후에 드시는 밥 어떠세요? 힘들게 힘들게 열심히 훈련한 만큼 더 맛있습니다. 한창 식욕이 왕성할 때 아니겠습니까?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밥 한 술 뜨는 이 시간이 교육생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라고 합니다. 김치가 없는 게 아니지만 밥은 맛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 후에 먹는 밥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원래 좀 맛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밥을 이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면서도 살이 안 빠지는 걸 봐서는 밥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지쳐 보이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너무 피곤하세요. 버티면서 해보려고. 벌써 이틀 넘게 잠을 못 자니 심신이 더욱 고단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수색대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무박사일 훈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짧지만 행복했던 점심 식사가 끝나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식후라 그런지 더욱 노곤하고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욱 기운을 내 씩씩하게 전진합니다. 잠이 모자랄수록 더욱 혹독해지는 훈련. 무박 4일 동안에는 하루가 유달리 깁니다. 수색대원으로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난한데요. 지금 이게 어떤 훈련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가 아군이 적을 먼저 발견했을 때랑 그다음에 적이 아군을 발견했을 때 그다음에 지휘자가 유고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지고 조별로 과제를 주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실습 진행하려고 나왔습니다. 전방 경계 조회들로 경계시키고 경계시키는 동안 우리는 침대기 좀 모여서 침대점 활동하고 침대점 활동하는 동안은 너는 어떻게 침투해야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명령하다를 한번 더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복귀할 때 아군과 어떤 시세책을 해서 피하식보를 할 거고 이런 거는 이렇게 너가 총 명령하다를 해야 돼. 적군이 많은 경우가 아니고 두세 명 있는 경우에서 아 그건 그렇지 그런 경우에서는 할 만할 때는 싸우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적군 수가 많으면은 성민이가 많으면 살상 물품 말고 도움을 주는 연막탄이나 송광탄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산할 때 전방 경계전은 아무래도 좀 맨 앞에 쪽에 있잖아. 소대장으로 2년간 부하들을 이끌었던 경험이 이번에도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돌파시킵니다. 김지혁 중위와 동료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침투를 할 것인가. 주변을 경계하며 앞장서서 동료들을 이끌어갑니다. 속도를 노출하는 손짓이 동료들에게 전달되면서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수신호에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교육생들. 언제 적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발소리까지 죽입니다. 앞장선 김재혁 중위는 적의 동태를 감지하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된 분위기. 일단 멈추라는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전방을 주시하라는 신호. 드디어 적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수신호가 떨어지자 교육생들이 일제히 자리에 앉아 다음 명령을 기다립니다. 침묵 속에 오직 손짓을 통해서만 작전이 전달됩니다. 적에게 들키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완수신호라는 것인데
직접 작전에 투입하게 되었을 때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기도 분위기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손 동작만을 통해서 아군에게 내가 말하려는 의도를 전달하는 신호수단이었습니다. 정해진 틀은 없지만 서로 같이 훈련을 하는 부대끼리는 약속을 한 상태에서 정해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부대들이 어느 정도는 약정된 완수 신호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그 각자 부대에서 서로 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의 동태를 감지한 교육생들이 숨을 크게 내쉬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에너지 방향에 적발력 쏟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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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수면! 적의 위치를 확인하자 곧바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면전을 피해 은밀하게 침투하는 것이 관건. 본격적인 작전은 지금부터인데요. 교육생들이 숨죽인 채 김재혁 중위의 지시를 기다립니다. 우회로로 이동하기 위해 일단 후퇴를 지시합니다. 눈빛과 수신호만으로 모든 작전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김재혁 중위의 손끝에 따라 차례대로 뒤로 물러서 우회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적진은 아직 아군의 동태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밀하게 침투에 성공해야만 아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적은 보이지 않지만 훈련에 임하는 교육생들은 실전과 마찬가지. 앞장서 우회로를 확보한 동료들이 괜찮다는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전후의 판단을 믿고 적진을 향해 전진할 차례. 기동하라는 수신호가 김재혁 중위의 손끝으로 전달되고 교육생들이 침착하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우회 기동을 시작합니다. 2년간의 군대 생활을 충실하게 해왔던 경험을 되살려가며 동기들을 이끄는 김재혁 중위. 어느새 교육생들은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은밀한 발걸음으로 적진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자, 7조 상황조를 하겠습니다. 후방경비조가 올라갔던 그 다시 백추어서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아군의 피해 없이 우회로를 이용한 침투의 성공. 무사히 작전을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산합니다. 전우에 대한 믿음과 함께 무사히 침투 훈련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에 후방경계조에서 후방경계조장 역할을 맡아서 임무를 했고 지휘조에서 하는 명령에 따라서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90% 정도가 맞아 예상했던 대로 움직였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후퇴해서 모일 때 조금 더 과감하게 멀리 이격해서 모여야 하는 점과 우회를 할 때도 조금 더 과감하게 우회를 해서 적이 아군이 절대 들키지 않게 우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전술적인 부분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한다면은 100%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수면. 최정예 수색대원 되기 위해선 무박 4일 동안 잠을 잘 수 없는 극한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2년간의 군대 생활을 뒤로하고 도전한 수색대대 훈련. 스스로 선택한 고통의 길이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육군의 1%가 되겠다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향해 오늘도 뜨겁게 질주합니다. 무박 4일이라는 7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자지 않으면서 계속 훈련이나 교육을 받는 과정인데 실제 전장에서 72시간 동안 전쟁을 쉬지 않고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노련한 뱃사공은 거친 파도가 만들듯이
5박 4일과 힘든 정해 수색 기간 동안 그것이 거친 파도라 생각하고 조금 더 나를 노련한 뱃사공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